자, 근데 그 당시에 말이죠. 캬바레를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캬바레와 광고도 실렸대요. 캬바레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캬바레 광고. 자, 이거 보세요. 동경 캬바레, 예? 카네기, 예? 순 비오홀. 야, 이렇게 신문에 캬바레 광고까지 실렸어요. 캬바레는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이 당시에는 어떤 노래들이 주로 유행을 했습니까? 그 당시 유행 가요들이 흘러나왔나요? 주로 뭐 트로트죠, 뭐. 아, 트로트. 캬바레에서 네. 춤추기 편안한 트로트가 많았고, 캬바레 때가 그 나름 그 뭐라 그럴까, 연예인들한테는 그쪽이 이제 그 생활 터전이라고 그럼. 그럴까? 서로가 필요가 아주 매듭이 됐던. 캬바레 저는 딱 기억나는 게 한쪽 벽면은 거울이고 한쪽 벽면은 커튼이 있었어. 아~ 나는 아, 벽이 있는데 커튼이 유리창이기 때문에 가려놓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뭐예요, 그럼? 한참 보다 보면 커튼 쪽이 조금 더 조명이 어두워요. 와. 이제 커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왜 들어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캬바레라는 건 처음에 뭐 가족 단위로도 갈 수 있고 아주 근사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가 나중에 성적 일탈의 현장처럼 변해갖고 네. 춤추는 나이트클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10대 내지는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이 정말 젊음을 발산한다는 그 자체였어요. 나중에는 부킹 뭐 이래갖고 또다시 남녀관계 이쪽으로 변해가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욕망을 어떻게든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그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 그러니까 뭘 해도 그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네, 되는 거군요. 해도 글로 가네요. 이번에는요, 실제로 이 분야에서 정말 오랫동안 무려 30년 동안이나 몸담고 오시면서 춤바람의 흥망성쇠를 쭉 지켜보신 분을 만나서 실제적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은 여자를 허리기 위한 어떤 욕으로 사용했던 거지 그것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예. 숨기고라도 그 한두 시간 노는 거에 대해서는 떨렸었고 6개월 이내에 빨리 치고 6개월서부터는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한때 방 3개까지 갖게 되지 않았어요? 방이 거처에 그냥 3개, 4개씩. 예. 매일 춤바람 나는 남자 최현수 씨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받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30년 26부터 댄스를 했고요. 예. 아, 부부 커플로 우리나라 프로 라틴 선수 생활을 2001년도에 마감하고 현재는 그 댄스 스포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진짜 춤을 많이 추셔서 그런지 예. 되게 동안이신 것 같아요. 동안이십니다. 56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랑 뭐 비슷한 나이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30년 전에 춤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 당시만 해도 30년 전에 춤을 한다 분명히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죠. 집을 나와서 했죠. 아~ 거의 연락을 않고 했죠.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네, 반대해서요. 예. 뭐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들도 뭐라고 안 했던 거예요? 왜 춤을 하느냐? 숨기고 처음에는 했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춤이 좋았어요? 네. 그 당시에는 춤을 출 수 있는 데가 캐바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우리나라는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도 클럽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파티 모임이 주선이 돼서 토요일이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있는데 네. 지금도 공간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예. 사실은. 아, 그러니까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음성적으로 네. 모이게 됐군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증언을 들어보니까 현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진짜 예전에 시장 바구니가 이렇게 막 캬바레 앞에 서 있고 그랬었나요? 그랬죠. 많았죠. 지금처럼 뭐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여자분들이 놀 곳, 즐길 곳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작은 음악에도 떨렸었고 아. 그러니까 숨기고라도 그 한두 시간 노는 거에 대해서는 감동이잖아요. 예. 네. 아. 그 당시는 그 지금 재래시장 있죠? 예. 지금 현재 그 없어져가는 재래시장 근처에 지하나 이런 곳에 간판 없이 그냥 그 춤추는 사람만 아는 그런 무호가 공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입소문으로 전해지는 예. 곳이군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하고 즐기는 것을 거기서 한꺼번에 배울 수도 있고 바로 즐길 수도 있고 그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예. 최현수 씨가 얼마나 춤을 좋아하는지 네. 나와서 계속 의자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추고 싶어서
아, 잠깐만요. 아, 이 정도 흔드는데도 춤을 추고 싶으세요? 의자가 우리는 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예. 오셔서부터 계속 이러시니까. 아, 지금 뭐 보니까 의상도 말이죠. 안에 예. 그 얼룩말 무늬가 아주 역시 뭐 이렇게 평범해 보이진 않아요. 예. 가장 평범한 복장이에요. 이게 가장 평범한 네. 복장이에요? 아. 어, 일단 안에 말 한 마리 숨기고 나오시는데요. 예. 근데 그 당시 옛날을 짚어보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남자들에 비해서. 근데 1대 20대 1 정도? 여자가 20. 왜냐하면 남자들은 일선에 일나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20대 1 정도 되니까 배워서 즐기러 왔다가 못하고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나온 이런 그 제비 쪽이라든가 이런 게 왜냐하면 내일 또 와서 놀아야 되는데 내일 또 못 놀 수 있으니까 2,000원, 3,000원씩을 그 전날 미리서 주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 네. 그게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오면 나만 좀 잡아줘. 아~ 이야. 그러니까 제비는 여성분들이 만든 것이죠. 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확인이 됐구나. 때문에. 그러니까 2,000원, 3,000원 내고 예약을 하고 간 거네요. 네. 근데 그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이거 궁금해요. 내가 가도 거기가 인기겠구나. 아, 20대 1인데가 오르는데요. 아니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자들이 아무리 남자가 적다고 해도 그렇게 확 빠져드는데 뭔가 비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당시 별명이 뭐였나요? 네, 별명. 궁금해요. 아, 누님들한테 별명이 솜사탕이었습니다. 솜사탕. 어머나 솜사탕. 달콤하잖아요. 달콤하잖아요. 달콤한 게 아니고 저는 그 정도로 날아갈 듯이 가벼웠어요. 아~ 아니 근데 귀여우시네요. 아 귀엽네요. 예, 제가 한참 어린데도 봐도 귀여우시네요. 어머나 귀여우실까요? 아니 아니 누나들이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26살 아, 실은 안 돼서 한 여자가 가네. 실은 안 돼서 한 여자가 가네. 제비라고 써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 기자분께서 뭐 탁구공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해요. 아, 탁구공 넣어보셨어요? 아, 저는 뭐 그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아, 여기 있는 그 우리 패널분들 뭐 당첨해서 보면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네. 탁구공에 녹아날 여자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걸로 자극 조금 한다 그래서 그거에 뻑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잘 중요해요. 뭐로 해야 뻑가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저 강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가려운 부분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최고예요. 아니 역시 좋으시네요. 네. 나오자마자 벌써 출연자 이름을 다 알고 싹 들어가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같이 춤추던 분들은 거의 다 누님들이에요? 네, 그 당시는 30, 40대죠 다. 제가 스물... 그러면 용돈도 조금씩 주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제일 비싼 거 받아본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제일 비싼 거. 궁금하다. 우리처럼 1, 2년 이렇게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곳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주고 가시는 걸로 계속 생활을 하는 거죠. 고수들은 네. 이렇게 그 뭐 용돈을 받아내는 그런 네. 기술들이 좀 남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있죠. 어떻게들 옆에서 있나요? 보셨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당시에 폰이 딱 새 차가 나오면 그 3개월 지나면 중고차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차를 사요. 중고를. 중고차를. 이제. 예. 그래서 일부러 어디 부분을 뭐 뿌라그라든가 손을 대서 어디 야에 놀러 가다가 안 자동차가 안 굴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고장나게. 아. 차는 막 걸러 뻥뻥 차는 거죠. 아 이거 차 바꿔야 되겠네 이거. 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바꿔줄게 이렇게 되는 거 누나들이. 그러면 이제 좋은 거고 안 그러면 계속 그런 소리 나올 때까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럴 때까지 차는 거예요. 보험을 하시는 분들 세일의 가장 기본 원칙이 작은 친절을 계속 베푸는 일이에요. 어머나 어머나. 네. 계속 3만 원짜리 상품을 팔고 잘하고 친절을 계속 베풀다 보면 나중에는 300만 원짜리 상품을 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작은 돈을 먼저 쓰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 네. 저걸 심리학적으로 이제 푸딘더도 테크닉 네.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생활 하시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은 언제예요? 뭐 그런 적 없으셨어요? 있죠.
지금처럼 뭔가를 많은 것을 깨닫고 춤을 추면서 인생을 공부하고 어떤 것이 정도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일들이 사실 부끄럽고 정말 가슴 아프죠. 뭐 잘못했던 일들은. 근데 확률적으로요. 네. 정말 춤을 즐기는 선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우의 모습들이 많아요. 그 당시로 본다면은 그 잘못된 일이 몇 분에 불과하잖아요. 사실상 지금 현재 얘기하는 제비족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춤이 좋아서 치는 사람들은 정말 여리고 순수해요. 제가 볼 때. 그 아까도 박인수 사건이 나왔는데 저희 집에 지금 이런 몇세 되신 분 저한테 지금 그 레슨을 받고 댄스포츠 레슨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 네.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춤을 왜냐면 훤칠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잘생기게 춤을 잘 추게 보이는데 춤꾼들이 봤을 때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춤은 여자를 호리기 위한 어떤 욕으로 사용했던 거지 춤을 잘 췄던 사람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박인수 씨라는 분이 춤은 부대로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제비족이 많아요. 정말로 춤이 좋아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로. 그 아까 말씀했던 그 박인수는 춤을 잘 못 추는 춤이었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춤을 췄길래 여자들이 이름하여 그 속된 말로 뻑 가느냐 이거죠. 그런 춤이 따로 있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춤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고. 춤만이 아니었다고. 혹시 단속은 안 당해보셨어요? 저 단속 당해봤습니다. 단속 당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는 귤이 교문이 쪽이 예. 댄스가 그러니까 외로 나갔다가 거기서 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거기서 일요일에 이제 그날 따라 또 친구하고 막 가서 춤을 추려고 하는데 꼼짝 마!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갔던 경험이 있어요. 경찰서에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훈방이에요. 바로 훈방이에요. 12시까지 잡으러 왔다가 12시 자기들에게는 돌려보내줬어요.